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바로 화해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건데요. 화해는 서로 싸웠을 때 사과를 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꼬마아이는 모래로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옆에서 놀던 형이 가까이 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와, 너가 만든 거야? 멋지다. 그런데 그때 실수로 동생이 만든 성을 밟고 말았어요. 동생은 울먹였죠. 형이 말했어요. 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멋지게 만들어줄게. 꼬마는 형이 잠시 믿기도 했지만 잘 화해하고 사이좋게 놀았어요. 네, 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발을 올린 모습이에요. 동생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기억하면서 그려보세요.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색연필로 살짝 배경을 칠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됩니다. 분위기가 더 밝아졌네요. 네, 완성됐어요. 네, 꼬마아이가 성을 만든 것을 형이 실수로 밟아서 처음엔 마음이 슬펐지만 다시 화해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화해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